안녕하세요. 숨사는 농장 임영준입니다. 몇 주 전 다육식물금인 보초금과 작부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 수경 재배를 하였는데요. 몇 주가 지나도 뿌리가 무르지 않고 잘 자라 새뿌리도 많이 나오고 자구 새순도 올라와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초금의 경우 처음에는 흰색금이 이렇게 진하고 많지 않았었는데요. 수경 재배 후 새뿌리도 나오고 금이 더 많아져서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. 수분의 흡수량에 따라 금의 양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수경 재배한 자구들 경우도 새뿌리가 많이 나오고 아이보리색 올금이었던 자구는 녹색 세잎을 올리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다육식물 금인 경우 자구에게도 금이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보초금의 경우 대부분의 자구들이 금을 가지고 있어 다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다육식물을 키우실 때 물주기를 많이 하여 과습으로 물러주거나 물주기를 하지 않아 말라 죽을 때 수경 재배를 하면 쉽게 키우실 수 있으며 햇볕이 들지 않는 실내 책상에서 키우실 때도 웃자라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잘 자라 자구들이 잎이 커지고 풍성해지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